안녕하세요. 저 리튼 테크놀로지에서 발표를 진행하기로 한그 박성호라고 합니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The Future of AI Beyond Computational Models to Systematic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하면은 전 박성호라고 하고요. 다시 소개해드리면 리튼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ML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LM 베이스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평가할지 그리고 파이썬 백엔드 서비스 엔지니어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이제 뭐 앞에 발표해주신 분들과 다르게 좀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단에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발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발표 주제를 그냥 프로토타이저블 AI라고 통쳐서 이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에서 구성하는 고민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가 좀 되게 부끄러운 실력이긴 한데 그래도 좀 모아둔 인사이트들이나 혹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정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좀 지식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고민들이 왜 시작되는지 좀 차근차근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부터 정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대학 입학 전부터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발전되면서 사실 셀수 없이 많은 공부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발전 자체가 이제 AI 자체가 서비스 도메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되게 시스템에서의 코어 컴포넌트를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의 성공을 판가름한다는 관점에서 뭔가 세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발표해주신 회사들의 예시를 들면,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베스 AI라고 하면 이제 뭐 모델 서빙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배리어들 다 갖추고 계시고, 뭐 야놀자나 하이퍼카런트 같은 분들은 아마 모든 분야에서 다 모든 레이어를 다 갖추시고 개발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 이제 이것들은 뭐 배려가 높냐 아니냐로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두 개,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성능이나 그 효율성을 어떻게 증진시킬지에 대한 것, 혹은 서빙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코스트나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들, 리소스가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배려가 있는 반면에 이제 활용하는 것 같은 요즘 굉장히 쉬운 그 레이어까지 그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하물며 이제 OpenAP 코스트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굉장히 주니어 레벨의 엔지니어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LLM이 여러 가지 이제 로우 바운드리 퍼포먼스들을 개런티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레이어에서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LLM의 컴플리션 모델을 바라보고 계신지 혹은 이제 쿠퍼티브 시스템 컴포넌트 바라보시면서 뭐 협력적인 시스템 컴포넌트로 일반적인 백엔드 엔지니어링을 할 때의 뭔 관점을 바라볼 건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관점을 굳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사실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좀 믹스를 하면서 개발하실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두 가지 관점은 지금 AI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잘 논의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클로즈드든 오픈 형태든 뭐 API 자체의 코스트를 그 내린다든지 혹은 코스트 자체에 대한 뭔가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더 좋은 퍼블릭 LLM을 한국 분들이 많이 컨트리뷰션 해줘서 뭔가 공헌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노력이 되면서 발전이 이뤄왔고 혹은 이제 랭센이나 라마인덱스 혹은 테스키버나 오토GPT 같이 관련된 연구나 이제 뭔가 라이브러리 화 시켜서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좀더 빠른 패스트 타이핑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프로토타이저블까지 레이어로 내려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고민들에서는 이제 조금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나쁘다 좋다가 절대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실제로 이제 노트북 앞에서 코딩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부닥뜨리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공개되는 여지가 아니고 저 또한 이게 공개될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는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실제로 다루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것도 오늘 좀 논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토타입 AI가 어떤 것이고 이것을 포커스해서 어떻게 이제 빌딩할 것인지 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표를 좀 정리드리면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제 당연히 연구진들이나 혹은 오프소스 컨트리뷰션들의 노고를 이제 무시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냥 다름이 있음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들을 비즈니스 사이드에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발표하지 않더라도 모두들 이미 이제 직감적으로나 혹은 명문화 시켜서 사내에서 공유하시고 아마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 컴플리션 모델의 배려를 어떻게 깨부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뭔가 어떻게 더 기존 본연의 LLM의 성능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터미널로지를 간단히 몇 가지 정의를 드리면 뭐 플래닝이나 리즈닝 그리고 혹은 LLM 퍼포먼스 같이 이제 다들 의뢰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논문마다 혹은 연구진들마다 되게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정의는 모르고 일단 사내에서 정의하는 게 있지만 그냥 저희끼리 퉁쳐서 이야기를 드리면 뭐 리즈닝은 뭐 추론한다. 추론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참 거짓을 떠나서 뭐 A가 B고 B가 C면 뭐 A는 C가 아닐까라는 그런 사고 과정 그런들을 포괄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혹은 플래닝 같은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시퀀스 오브 액션들을 만든다 그런 개념에서 뭐 처음에 먹고 그다음 달리고 그다음 자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인자인 이건 또 굉장히 깊은 분야인데 그리고 사내에서도 뭐 혹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관련된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제끼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플루언시나 도메인 놀리지 언더스탠딩 혹은 매스매티커 같이 다들 그냥 의뢰 그 랭귀지 모델이 어떤 것을 하는지라고 생각하실 때 생각나시는 능력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라고 그냥 일단 퉁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COT 리액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이쪽 섹션의 주제가 이제 어떻게 컴플리션 모델 한 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그냥 가장 단순하고 심지어 요즘은 그냥 이밸류에이션을 따질 때 COT를 넣냐 빠냐로 받은 메트릭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생각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액션을 발생시킨다. 혹은 그것들을 보팅할 건지, 혹은 그것들을 전부 다 혼합시켜서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은 믹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너무 쉽게 프롬프팅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것도 사실 논문으로 명문화가 돼 있고 굉장히 잘 정리된 그 연구인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 프로그래밍을 뭐할때뭐 트라이 폴스 시나리오를 짜고 그 트라이 폴스 시나리오를 이터레이트 반복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다를 건데 그런 것들을 플랜 과정을 스텝별로 나누고 그 스텝별로 페일 시나리오에서 다시 석세스 시나리오로 옮겨가고 그런 것들을 좀더그 연구화 시켜가지고 발표한 걸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것도 그냥 사실 이 논문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마 다들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구현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툴을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툴을 스웨거 독스로 정의할 수 있으면 그 스웨거 도큐멘트가 만약 길지 않다는 가정하에 랭귀지 모델한테 직접 인젝션을 시켜가지고 뭐줄 경우에는 그 스웨거 정보를 잘 인지해서 유틸라이징 할수 있다라는 것들 좀 증명한 논문인데. 뭐 그런 의미에서 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건지 혹은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는 추후에 공유 될 거랑 추후에 이거 링크 같은 누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앞에 논의된 뭐 리액트나 혹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뭐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툴을 쓰는 것만으로 뭔가 좋지 않을까 그런 시사점을 나타냈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 인바디드 에이전트 관련 분야라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없긴 한데 몇 가지 레슨런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바이런먼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냐 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어떻게 탐색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한 논문인데 그 인바이런먼트 키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게 이미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 게임을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수 있으면 이 뭔가 이터레이티브하게 그 스킬을 정의하고 그 스킬을 리트리브한 다음에 다시 가져오는 그런 일련의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고 아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워낙 리퀘어먼트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없겠지만 아 그러면 이 최소한 이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인터페이스가 API일 수도 있고 혹은 사내에 뭐 데이터 외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레슨런들을 여기서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광학쓰면서도 이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픈루프 플래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광학쓰기 있는데 디스크리트 케이스를 해결하는 이제 MCTS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은 좀 휴리스틱하게 액션이나 스테이트 같은 거를 생성해서 그에 관련된 리워드를 설정하는데요. 네, 그거를 모두 이제 랭귀지 모델에 맡기면은 기존 랭귀지 모델이 좀 해결하기 어려웠던 뭐 텍스트 월드 시뮬레이션이나 뭐 하노이 탑사키 그런 간단한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작했던 거라. 네, 여기서는 또 다른 분야의 그 연구 방법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레슨런을 얻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제 이 섹션의 주제가 그러니까 이 발표에서 이 섹션의 주제가 이제 컴퓨션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커먼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연구 성과도 많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로 했을 때는 뭐 쉽게 생각하면 인포메이션 인젝션을 그냥 프롬프트로 하면 된다. 뭐두 번째는 아니면 핸들링 그 리스폰스를 핸들링하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고 시스템에티컬한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아 그럼 이거는 그냥 제이슨 포맷으로 보통 다들 많이 구성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제 LLM의 캐퍼빌리티 퍼포먼스를 믿고 시스템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잘한다는 가정하에 시스템을 짜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레슨런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연구진들이나 다른 여러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분들이 미리 고민해 주시고 공개해 주신 거랑 뭐 저희는 이제 아이디를 잘 얻고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이제 당장 책상 앞에 앉아서 코딩을 시작해야 되는 뭔가 대학생을 상상해보면 뭔가 어떤 한계점이 있을지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계점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분들이 지향점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가 안된 거지. 저희는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좀 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뭐좀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MCTS 같은 경우에는 논문들에서 최근 뭐 툴체인 같은 논문들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TED 인터페이스나 뭔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사이트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이제 뭔가 이벨리에이션 메트릭이나 그것들이 이제 MOU나 리텐션 같은 서비스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뭐 기획적인 영역이 워낙 커가지고 이걸 정확히 일치시키냐 하는 것도 사실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 정리하면은 이제 LLM을 허용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고 그것은 이제 사실 기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이번 섹션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시스템에틱한 솔루션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단서를 다 같이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좀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정의 자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논문들의 목표 자체가 퍼포먼스 증가를 통해서 그 메소드의 타당성을 증명하는데 좀 그런 초점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리미테이션들을 어떻게 오버컴할 수 있고 그 리미테이션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좀더 초점 맞추고자 합니다. 세 가지 관점들을 크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어떻게 목표 설정했는지 그 목표 설정한 게 유즈케이스를 설정하고 그런 유즈케이스 한계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인지 혹은 LLM의 컴포넌트 사용해서 했던 건지 이런 걸 가져와서 총 3개 한번 프로젝트 가져왔고 다들 아시는 거라 사실 뭐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넘어가면은 옥토GPT가 가장 작년 초에 핫했는데 뭐 제가 설정한 세 가지 필터에 이제 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제 포커스한 분야는 기존에 해결하기 어렵던 것들을 해결했고 그리고 LLM 컴포넌트 사용했고 그리고 그것의 이제 목표는 유즈케이스 설정하고 그 유즈케이스에 대한 뭔가 한계점을 극복했다 그런 점에서 괜찮았는데 이제 어렵던 거는 이제 퍼포먼스 핸들링이 어렵거나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리즈닝을 하다 보니까 그 가이던스를 줘야 되는데 그 가이던스 주기가 매우 이제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이제 프로토타이핑에서 괜찮을 수 있는데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그런 것들이 어렵고 뭐 당연하겠지만 GPT-4 기반으로 해야지 잘 작동하기 때문에 비싸거나 뭐 느리거나 혹은 이제 그 비헤이벌 조정이 되게 어렵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AGI도 이제 다 같은 맥락인데 얘는 조금 더 추가해서 그 태스크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했고 그 우선순위를 정리한 것들을 계속 활용한다로 좀 일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도 이제 오토GPT랑 비슷하게 뭐 똑같은 큐레이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고 기존에 없던 걸 보여줬고 유즈케이스들을 설정해서 극복했는데 똑같이 이제 양상 조절이 어렵거나 혹은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리즈닝을 할때 뭔가 롱 앤서로 다다르는 것을 가이던스 하기 어렵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제 태스크 이버라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MS에서 코드 퍼스트 에이전트라고 되게 특이한 좀 프로젝트를 냈는데 보통 이제 툴을 활용한다니까 뭐 정확히는 파이썬 펑션이나 스위거 독스를 통한 API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펑션 콜링을 통해서 보통 다들 많이 활용하실 건데 여기서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핸들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플러그인, 여기서 플러그인을 말한 거는 파이썬 펑션이나 이제 API들을 말하는데 그런 플러그인들을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호출하도록 하고 핸들링도 코드로 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코드로 해보자. 생각보다 되게 단순,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했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되게 잘 짜놨고 구성도 잘해놨고 연구도 잘 진행시켜줬는데 심지어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기여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발전이 된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여기에 좀 녹아들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좀 어려웠던 거 많은 것 같아요. 컨셉을 차용하는 건 쉬웠는데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이걸 어떻게 어댑테이션 할까 그게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즉시 이제 적응하기 어렵고 아니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라고 와서 만든 레포지토리가 아니에요. 연구를 하고 연구에 대한 피저빌리티를 체크하고 뭔가 증명하기 위한 레포지토리다 보니 많은 컨트리뷰션들이 컨트리뷰션 해주셔도 사실 뭐 커스터마이징 요소는 많이 없다. 혹은 이제 앞서 오토GPT랑 베이비 AGI 같이 퍼포먼스 핸들링이 되게 어려웠다. 뭐 그런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고 사실 앞선 섹션도 똑같은데 그 여러 가지 크리테리아 모두 충족시키는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진들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게 목표지 뭐 비즈니스 사이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분들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 충족시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더 많은 이제 그 회사에서 고민할 수 있는 크리테리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하나 충족시키는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허들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뭐 여기 있는 디버깅은 프로그래매티컬한 디버깅이 아니라 그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그 프롬프트가 왜 이런 결과를 내놨는지 뭐 디버깅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디버깅을 할때그 분명 그잘 이렇게 짜놓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남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잘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핸들링할 수 있을까 또 뭔가 수치화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걸 하기 되게 힘들죠. 혹은 뭐 평가가 쉽냐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상황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여러 평가 교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또 짚고 넘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AGI라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더 좋은 버전의 API가 나왔을 때 이거 이미 있는 고민인가라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당장 액션 아이템이 필요하고 그런 액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단은 할거 해야겠다가 뭔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튼에서는 지금 작년이나 혹은 올해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Bring AGI to People라는 표 아래서 좀 여러 개발자 연구진분들이 분업화를 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집중 과정을 좀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산물들이 좀 되게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 되게 설정했던 많은 크리테리아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쩌다 보니까 잘 되게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디버깅이 쉽다 혹은 디버깅이 쉽다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프로그래매티컬한 디버깅이 아니라 프롬프트 관점에서 디버깅이 쉽냐,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얼마나 가시화가 잘 되고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냐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프롬프트 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 통해서 좀 많이 해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얼티밋 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디버깅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는 아닌데 그 시각화나 그리고 이제 모듈화가 되게 쉽게 제공 쉽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 플로우를 통해서 항상 노드를 개발해야 되고 그 노드 자체를 배포하도록 이제 강제하는 프레임워크인데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됐던 것 같아요. 뭐 평가하기 쉽다거나 혹은 이제 유닛 테스트가 쉬워진다거나 혹은 유닛 테스트가 쉬워지니까 협업이 쉬워지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되게 라지 컨텍스트를 어떻게 유틸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브라우징에서 뭐 내가 만든 프로젝트 넣고 싶다라고 할때그 컨텍스트 자체가 지금 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를 최근에는 이제 올 초부터 리튼 서치라는 프로덕트를 통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연구진들이 지금 기여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뭐 이런 관련된 프로덕트나 관련된 이제 새로운 서비스에서도 관련된 크리테리아를 계속 설정하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퍼포먼스 로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백엔드 서비스를 뭔가 우리 개발하고 지표를 찍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 수치들이 이미 정형화된 게 많은데 네, 그런 게 아니라 AI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온라인 서비스에서 모니터링 할 것인가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채팅은 더 어렵고 채팅이 아니라 뭐 굳이 라그 같은 조금 더 수치하기 쉬운 서비스를 예시로 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시뮬러티 자체가 사실 서비스 수치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하고 구매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어려운 허드인 것 같고요. 뭐두 번째는 뭐 도메인 스페시픽한 뭐 펑션 리퀘어먼트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여기서 설명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용자 효용성이라는 걸 정의하기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모델 개발이나 서빙이 아니라 이제 특히 서비스 기획하는 면에서 되게 어렵던 것 같은데 뭐 제가 기획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AI를 모델이 아닌 뭔가 서비스를 만들던 건 기획형의 서비스도 좀씩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자에게 효용성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연구나 개발문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정의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뒷걸음질 하다가 얻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되게 많은 시간 투입해도 놓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되게 빠르게 끝내려고 했어요. 왜냐면 되게 발표 장표가 되게 길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시스테매틱한 솔루션을 왜 뭔가 되게 길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뭔가 논의가 일어났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프로스 콘스를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뭔가 되게 어려운 솔루션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개발자는 특히 주니어 개발자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인데 그냥 시스템에틱한 구성을 하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이니까 특별한 공부가 필요 없다 뭐 쉽다 혹은 넌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정리하기 되게 쉽다 혹은 LM 퍼포먼스를 보현도로 극복하기 되게 쉬운 방법이다 특히 리액트나 COT 같은 것들을 되게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그 누구나 할수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올라온 거 아니라 생각해요. 되게 어려운 것도 많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되게 관건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아키텍처 디자인을 어떻게 짤 것인지 혹은 그 디자인을 짜고 디버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것인지 혹은 이제 매트릭 설정을 하고
그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게 어려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AI 서비스 자체가 모델이 아니라 관련된 툴에서 되게 많은 퀄리티 영향이 받는데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그를 앞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실 라그의 스코어나 혹은 더큐먼트를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전략 자체가 되게 큰 퀄리티에 대한 그 갈림길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고려가 되지 않다면은 뭔가 되게 스코어링을 봐서 우린 잘하고 있는데 왜 뭐가 안 좋을까라는 뭔가 허우적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성하면 사실 가장 간편하고 자연스럽고 쉬운 솔루션이겠지만 되게 비싼 서비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비싸다는 게 단순 코스트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뭐 사내나 사회의 디펜던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통 코스트도 되게 커지고 특히 레이턴시 관련해서도 코스트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지으면은 뭐 더 좋은 툴을 만들고 클린 아키텍처 만들고 뭐 이런 좀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되게 중요했던 거는 그냥 아마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개발하신 분들은 AI 모델에 대한 개발보다는 뭐 아마 툴을 더잘 만드시는 게더 좋은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LLM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할 수도 있고 아, 이 기능이 없으면 내가 컨트리뷰션 할까도 많이 고민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버전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시거나 혹은 그냥 패스 프로토타이핑에서 멈추고 이제 그 다음 프로덕트에서는 다른 걸 만들어 쓴다. 그런 게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은데 항상 빠른 평가 그리고 빠른 스코어링 스코어링이라는 거는 스코어를 찍는 데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조금은 당연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AI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회사 업무다 보니까 이거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맞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빅 디퓨전에서 봤듯이 이제 많은 컨트리뷰션들이야 혹은 이제 유즈케이스 도출 특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생성 툴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막 개선하고 기여하고 뭐 공유하는 가치가 그 업계 자체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것들이 외국엔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태스크 위버나 오토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컨트리뷰션들이 많은 걸 보면 그런 걸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드립스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케이스가 많이 다르긴 한데 그쪽에서도 이제 월드 모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논의되면서 막 이런 걸 핫하고 느꼈었는데 조금 한국에서 좀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로만 하진 않고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발표였는데 사실 그래서 이 논의나 발표했던 목적은 뭔가 인사이트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관련된 논의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한국에서 좋겠다 생각해서 공을 들이려 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왔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프롬프트플로우 쓰실 때 애저가 제공하는 모델이 아니라 커스텀 모델로 만들어서 아, 그 모델 디플로이먼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플로우에서 모델 디플로이먼트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 아, 그거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거는 지금 애저 디플로이먼트밖에 없어가지고 따로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